안녕하세요. 오늘 먹방은 제가 김치찌개랑 여기다가 제가 스팸을 구워서 넣었어요. 원래 구워서 넣는 게 아닌데 먹으려다가 그냥 먹으려다가 그냥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돼지고기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평점이 4.9나 되더라고요. 엄청 맛있다고 다들 맛없다는 분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거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은 만원 주고 샀거든요. 양이 꽤 있네요.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데? 다른 제육볶음집보다 한 3분의 1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네, 이거 사이다예요. 사이다. 음료수는 사이다랑 알로에 준비했고요. 계란찜은 여기 있고,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김도 밑에 또 많고, 계란 후라이는 제가 직접 구웠어요. 저 보고 싶어서 혼났다고요? 많이 먹나요? 네, 조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밥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밥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밥은 일단 5공기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네? 여러분들 다들 먹방 시작하기 전에 추천하고 질책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빨리 먹어보고 싶어. 안 먹어봤거든요? 여기 평점이 4.9나 돼요. 오! 이 맛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점이 4.9일만 한데? 이거, 여러분들, 맛이, 좀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돼지 기름이 이렇게 좀 둥둥 있어요.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돼지 기름이 좀 둥둥 떠다니는데, 근데 그 약간 깊은 사골 들어간 그런 맛? 너무 맛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 약간, 아니, 이거 동네에서 시킨 건데, 와, 진짜 맛있다. 스티커 억수로 터진, 아까 스티커 100개 받았지? 와. 아, 진짜 피고님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계란찜. 밥도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김치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내 양도 좋아해요. 제 두부도. 제 두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방이니까 먹겠습니다. 네, 한식 드디어 먹어요. 두부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맛나게 드시네요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평점이 계란찜 평점이 4.9나 돼요. 한 명이 작성한 거 아니고 여러 명이 작성했는데 4.9나 되더라고요. 제육볶음 먹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제육볶음은 이렇게 제 방송국 가면 유튜브 주소 있어요. 제육볶음. 근데 되게 때깔이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여기 같은 데서 시킨 건데 김치찌개가 솔직히 이만큼 맛있으면 제육볶음은 당연히 합격이겠지. 마이크 때리기라뇨. 와, 이거 제육이 여러분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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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시켰어요. 더워요, 여러분들. 술이야. 술은 뭐 엄청 잘 먹진 않아요. 여기 안에 뭐가 있나 볼게요. 와, 김치 이렇게 있고 두부. 여기 고기 두부 건져서 드셔주세요. 알겠습니다. 눈썹 제 눈썹대로 그린 거예요. 이제 두부 먹을게요. 두부. 아, 때깔 봐. 이거 화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보면 더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와, 4.9가 괜히 4.9가 아니야. 와, 맛있어. 운동 저 헬스 했었어요. 그 스팸도 제가 넣은 스팸 구워서 먹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비룡 음식 먹는 캐릭터급 표정이 나온다고? 아. 오늘 양 많아요. 저도 솔직히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바로 베비 될 것 같아요. 말씀이라도 넘어가죠. 아. 머리핀이요? 칼칼해요.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국물? 여기 돼지 기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진한 국물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이게 계란찜도. 술은 잘은 못 먹어요. 고기도 많아요. 여기 이렇게 고기랑 김치. 고기랑 김치. 와. 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진짜.
네, 1인을 시키려. 그러게, 맨날 마이크 치네. 여러분들, 제가 빨리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마이크 사는 게 계속 늦어지네. 늦었어요. 어서 와요. 저 최애 라면이요?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안녕하세요. 옆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진라면은 좋아. 진라면을 제일 많이 먹고요. 많이 먹은 건 진라면. 근데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팔도 짜장면이요. 팔도 짜장면 너무 좋아해요. 맛있잖아. 여러분들 팔도 짜장면 다들 드셔보셨죠? 불닭 싫어해요. 매워요. 불닭볶음 탕면은 좋아해요. 비빔면 별로. 진짜 쫄면 맛있죠? 엄청 맛있죠? 진짜 쫄면도 맛있더라고요. 진짜 쫄면하고, 김. 아, 맞아. 이거 이렇게 원래, 이거, 어떻게 먹는 거더라?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되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밥 적셔가지고. 숯뱀? 감사합니다. 김. 이 맛이지.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또 밥이랑 이번엔 고기. 저는 비계 부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비계 있는 고기랑 스팸도 올릴까? 그냥 집혀라. 먹여주고 싶다고? 숟가락까지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던. 국물만 계속 먹게 되네. 국물이 너무 맛있다. 그 두부도. 돼지야. 왜요? 그만 좀 처먹어. 싫어요. 약 올리면서 먹어야지. 저런 말 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더약 올리면서 먹고 싶어. 이렇게 떠가지고. 응?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죠? 아니,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가 제육을 놓고, 계란도. 이거 살짝 덜 익은 계란이다. 이게 살짝 덜 익은.
왜요? 뭘 강태야? 내 때야. 관종이지 뭐. 아니야. 이게 터진 계란이다. 됐다. 이렇게. 짠. 이렇게 섞어서. 아, 맛있겠다. 배달이에요. 김도 싸서. 와, 예리했다. 진짜 예리했다. 그래. 김도. 개조스님 별풍선 11개. 나도요? 요즘 편집하고 있어요. 실수로 추천 누름? 맨날 저 소리하고 와서. 하루도 안 하는 날이 없어. 맨날 실수로 추천 눌러. 안 돼! 아니 돼요. 저 책은 되게 금방 풀린다. 되게 끈질기네. 오늘 후식이요? 있어요. 5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다 먹고 돼지 된다 이러시는데요. 원래 돼지인데? 제육은 안 먹으면 먹을게요. 밥 하나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아, 맛있어. 오늘 진짜. 겁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육 겁나 맛있어요, 진짜. 아, 저 자꾸 이렇게 칭찬만 하면은 기분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겠지? 할 수 있다. 스팸이랑 두분을 한끼 반찬을 한입에 먹는다고요? 제가? 싫어한가? 없지 왜? 스팸 다 먹었나? 김치 올리고 고기 올리고 예쁘게 먹는 건 아니죠.
예쁘게 먹어볼까요? 그 돈 스파이크 연예인 중에서 보니까 상추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김을 대고 이렇게 먹을까? 얘는 콩으로 편하다. 이렇게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해서 방송 보고 와 완전 저 괜찮은데 하고 있는데 상추를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김도 이렇게 띠용? 아 방금만 내 그릇이에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안 매워요. 살짝 매콤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이따가 이렇게 김치 올리고 이거 될까? 이건 좀 큰데? 도전. 도전. 더워요. 나 국물 너무 많이 먹었더니 국물이 다 어디 갔지? 진짜 맛있습니다. 깔맞춤이래. 먹방 평일엔 매일 해요. 그 제육도 여기 와 근데 제육이 진짜 근데 되게 맛있어. 제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좀 아껴 먹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다. 야빵 다음에 할게요. 한 달도 안 된 여기다가 이렇게 제육을 싸서 먹을게요. 아까처럼. 가자. 김치가 많이 나왔어. 먹으면 되지. 원래 만든 거 아니라 시킨 거예요.
남자도 먹는 거 아닌가요? 응? 야한데? 뭘 음란마귀야? 딱 봐도 그렇게 그냥 그런 딱그 뜻으로 말한 거구만. 밥그릇 크기요? 먹다 보면서 그만 얘기하자. 주부. 시나 밥이 모자라요. 큰일 났어요. 밥이 얼마 없던. 엄마가 뭘안 하냐고요? 6분기 때요. 국기 480. 네, 그럼 오늘 잘 먹었습니다.